임태희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왜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묻지 마시고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목받고 싶었냐고 묻지 마십시오. 이런 일로 주목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지 못하고 오해를 안고 한 명 한 명 외롭게 지내온 시간들이 지금 가장 안타깝고 원망스럽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자분들께서 아까 사진을 찍으실 때 여기 연극인들께서 울고 있는 것을 많이 찍으셨는데 저는 한편 이분들이 여기까지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씩씩하게 이걸 감당하고 계시는지 그런 좀 씩씩한 모습으로 내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발언은 제 느낌이죠. 성폭력,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 극단을 나오고 고등원 이걸 잊으셨던 임태희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잠시 주저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냥 고친다면 어쩌나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극계의 선생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이기에 멋지고 훌륭한 연극 인재들이 그 때문에 연극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눈치나 보며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공연으로 어떻게 관객과 현재를 나눌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장을 쓰기까지 참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수행 수위와 관련된 자극적인 기사들, 피해자를 추적하고 비방하는 SNS 글들로 저희는 여러 번 상처 입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아직도 저희 행동을 지켜보며 망설이고만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신 걸 압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내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용기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소중하며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지금 주변 사람들과의 행복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은택이 본인의 죄가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서로를 일관지했기 때문입니다. 악질적인 헛소문을 퍼뜨려서 저희를 하나하나 다 고립시켰습니다. 이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저는 사랑하는 선후배들이 그동안 드러내 말하지 못하는 성폭력의 상처들을 안고서 행여 누가 눈치라도 채가 두려워하면서 그 많은 세월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지 못하고 오해를 안고 한 명 한 명 외롭게 지내온 시간들이 지금 가장 안타깝고 원망스럽습니다. 이은택 대표님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째서 이은택 대표는 거짓된 변명들로 가족같이 지냈던 저의 후배가 자신의 임신 낙태까지 폭로하게 했는지 너무나도 괴롭고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묻지 마시고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목받고 싶었냐고 묻지 마십시오. 이런 일로 주목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선생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비난을 제가 예. 이야기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미 공소시효 끝나서 다 처벌이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기로에 섰습니다.